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양TV의 정순양입니다. 여기는 소노 천안 바베큐장입니다. 소노 천안의 이곳저곳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 앞에 르네상스의 불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임정혁 작가님의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모양을 단순 조형화해서 새롭게 표현해놨습니다. 임정혁 작가의 르네상스의 불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 앞에 공연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천안 시립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개다드릴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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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그 시작은 안 봐요. 기다리면 돼. 아, 네. 아, 안만 아, 조심하세요. 일동 뒤에 패딩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내 세대예요? 아니, 되게. 대명, 옛날에 대명사. 네, 네. 많이 가봤어요. 여수도 가고. 전국에 엄청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기는 처음 왔어요. 네, 행사하는 거 처음 봤는데, 여기 뭐야, 미술관. 오늘 그림 좋아하니까 갔는데 오늘 안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 여기는 몇 시까지 해요? 몇 시까지 해요? 버거앤그릴 바베큐 바베큐 하는 장소랍니다. 1인 뭐 2인 3, 4인용으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저녁 장사만 한다니까요. 소노 천안 버거앤그릴 바베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멍을 좀 때리면서 혼자서 생계했어요. 혼자서 이 바베큐 장을 꽃이 됐어요. 꽃말 타오르는 장장을 보면서 제가 불멍이라고 장작이 정말 잘 타고 있어요. 연기가 나서 시골 냄새가 돼서 좋으네요. 소노 천안 영상으로 잘 보셨습니까? 예전에 대명 군도가 소노, 천안, 소노, 여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썰매장도 있고 숲으로 여름에는 수영을 하는데 겨울에는 썰매를 타네요.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 동반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세미나장도 엄청 좋고요. 회사에서 워크숍을 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천안에 소노 천안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